사일런트 스즈카. 오! 시작이 좋아. 아니, 애벌레 빡딜. 그래, 퍽벌레 만난 거보다 낫다고 생각하자. 라고 하자마자 퍽벌레. 벙르릉. 야! 아! 스캇겜. 와, 정밀 사기다. 어떻게 사일런트가 스몰라임한테 안 맞았지? 쪼개는 가면 주판? 엄청 많이 지워야겠는데 이거. 그리고 엘리트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. 똥중. 아, 똥중 괜히 넣었나. 근데 사일런트가 세지려면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고. 계속 강화해야겠다. 주판이니까. 능지특. 능지 처참. 오치 아니한가. 업무가 진짜
딱딱 맞게 들어왔다. 필요할 때마다 해 잡힘. 시폭 넣거나 아니면 그냥 주판 믿고 째거나. 죽지 뭐. 원래 케이슬러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.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만 제거 기회는 지금뿐이다. 고개 안 나오네. 오예. 엘리트 너무 위험한데. 근데 엘리트가 길 막고 있어서 또 싸우긴 해야 되는데. 아니 이런 게 어딨어. 안 돼. 옴. 포션 빼앗아서. 오예. 고개를 집으셨군요. 고개 플러스를 드리겠습니다. 뭐야, 고마워요. 룬반고특 방클당함. 이걸 사네. 와 니누. 인두 가방을 얻을 수 있는 기회. 굿즈비 낫. 코끼리 따쥐. 어? 거의 다 했다. 순수 살까요 말까요? 이제 똥중 지워도 되겠다. 대단원 애매하지 않나?
이러면 달팽이도 단도로 잡아야겠네. 이걸 참네. 엔탈피, 전문성, 순수랑 전문성이랑 같이 쓸만할 것 같은데. 근데 고개 두 개면 그냥 전문성 안 써도 되지 않을까? 소니가요, 소니가 엘리트의 소니가요. 자꾸만 소니가. 드디어 완성됐다. 사일런트. 업무는 괜히 패 터져서 강화 못하겠네. 전략가만 강화하면 되겠네요. 카운터 왔다. 31뎀인가요? 아이 미친 쓰레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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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뎀은 아니었네. 포션이 다물아. 섬탑에 보이지 않는 손. 아 고개 전마들 아까부터 계속 백 맨 밑에서 뭐하는 거야. 스순. 응 그거 너 해. 나 필요 없어. 나 이거만 있으면 돼. 이거는 소모권밖에 없네. 쪼개는 가면으로 이제 다시 오면 돼. 여기 하나? 여기 하나? 사막에 하나. 고개 아까부터 사람 무섭게 하네. 아니 왜 안 쏟.. 아니 에너지가 왜 부족해? 아니 쓰레기 게임. 에너지 있잖아 왜 안 써. 아이 고개 제발. 고개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?
고개는 기억할 것입니다. 100퍼도 딱히 필요 없긴 한데 가면 벌써 250원 아꼈다. 낡은 동전보다 더 좋아질 예정. 아니? 본업은 룬반구 주작. 쉽지 않네. 순수가 아까 전문성 넣는 게 나았겠다. 이 꼴 날 줄 알았으면. 문성아 돌아와. 반사신경이면 예비 넣을텐데 전략가라서. 어? 큰일 났는데. 검무불 패 터질걸요. 이거 진짜 포션 아니었으면 위험했다. 오랜만이다. 반갑네. 첨탑과학, 근본과학, 기초과학. 담배 줘. 담배. 담배 또 쓸데없는. 어?
석재 달력 이딴 거 줄 거지? 마음대로 해라. 캐틀벨? 또 얘? 대갑축이 순수로 되는 거라 또 얘 할만한 것 같음. 아씨 건무 강화됐어. 배 터진다. 꼭꼭꼭 언제 잡음? 탱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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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탱탱탱탱탱탱 탱탱 탱탱탱 탱. 지금 적어 넣으면 겁나 센데. 내장해체. 내장해체 용코 만들면 소모검 3번 받아가지고. 손이 가득 찼다. 아니 고개 세겐데 왜. 아니 그럴 뭐 말릴 수도 있지. 말릴 수도 있지.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. 1. 배틀벨 특. 운동은 내일부터. 달팽이 전 방심할 수 없다. 쿠션은 어차피 여기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. 깜짝이야. 위즈비는 태우는 거 아닌데. 위즈비는 페이즈 넘어갈 때 써야 돼.
아니 왜 안 데려와. 잠깐만, 어차피 포션은 여기서밖에 안 쓸 거니까. 와, 발베이 겁났어. 어? 잠깐만, 실수잖아. 이게 아닌데. 아, 룬반구라서 실수했네. 이번 턴에 규제빛 써야 되는데. 전문성이 없어야 주판이 두 번 도는데. 전문성 때문에 주판도 한번 돌고. 와, 힘 16이야. 미친 달팽이. 길 미쳤네. 발팽이 잡았으면 심장 잡은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? 와, 36, 36, 36. 약화 걸린 채로. 뭐 이 정도면 작은 카카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? 라고 할 뻔? 이렇게 하면 주판이 두 번씩 돌아서 예언한 자?
깨어난? 자. 자라. 작은 깎아는 나가 있어. 2-1-2-1. 뭐 강화하지? 아이고, 반사신경까지. 아, 아닌가? 반사 필요 없나? 주판 생각하면 반사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뭔가 고개야, 내가 뭐 고개한테 진짜 잘못한 거 있나? 돈이 가득 찼다. 맞아서 퍼즐 봐야겠다. 고개 제발. 나한테 왜 이래? 맞을 수가 없네. 잠깐만, 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어, 이상하다. 어, 섬타바 이거 이상하다. 아, 순수로 공허지고 싶은데 타이밍 그렇게 안 맞네. 아, 제발. 아니, 됐나? 배치 오나? 와, 아씨, 와, 긴장감 봐. 아, 고개를 3개를 넣었는데 이래도 되나?
설렌 역배. 온상 걸려서 지금 방어도 얻는 거 별로 효율이 안 좋은데. 천천히 올리자. 방어도만 날림 연타였네. 심지어 이거 손상 때문에 효율 안 나오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때리자. 별 차이 없다. 어차피 주판이라. 방어도 적절한 거 봐. 심장 나가. 왓츠 아클 몇 회씩 봤더니 왜 사일런트가 1차야? 사일트론. 심장 어저팩 011 어지 쪼개는 가면이 닳았다. 525골드 쪼개는 가면이랑 주판 없었으면 택도 없었다. 중사장 방송회. 세상도 압축하면 무한 동력을 구현할 수 있다. 과학 따위 중괄호 밑에 있다. 과학적 가방님도 기초과학 가방 000 아씨. 아니 내 가방 석쇠 달력 됐어. 1428방어. 가방 놓고 온 사일런트.